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네.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또 최근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오늘까지 해서 두 개나 내셨어요. 어떤 기업들인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SK 머티리얼즈 리포트가 나왔고 예. 앞서서 SK 하이닉스 리포트도 내셨어요. 예. 작년에 이제 저희 말쯤에 이야기했을 때 SK하이닉스 목표가 15만 원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었는데 17만 원까지 이번에 예,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디램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드려왔던 네. 회사예요. 디램이 작년 연말부터 업황 반등의 조짐을 계속 보여왔었고 관련된 하이닉스의 디램 부문 실적도 올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왔는데 반대로 회사의 이 낸드 사업 부분은 계속적인 다운턴을 우려를 해왔고 이 낸드 사업이 작년에 계속 분기에 한 4천억 원대나 아니 3천억에서 4천억 원 수준의 영업 적자를 이제 매 분기 기록을 해왔고 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4천억에 근접하는 적자를 볼 것 같긴 한데 낸드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예상 대비 좀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낸드 부분과 관련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하이닉스의 이 목표 주가도 다 상향을 했는데 이 낸드 산업은 수요 구성을 보면은 전체의 한 30% 후반이 지금 스마트폰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PC 쪽에 들어가는 이 SSD, PC 시장이 전체의 20% 후반 그리고 나머지 한 20%가 서버 시장 마지막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셋탑박스나 컨슈머 기기들을 이제 전방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연초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고객들이 낸드에 대한 구매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네.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바닥을 좀 기대를 하면서 재고 축적을 미리 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네. 이 PC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요가 많이 좋다 보니까 이 노트북 을 주로 생산하는 레노버나 델 그리고 HP 같은 업체들이 이 낸드 구매량을 최근에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낸드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서버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구매량이 많지는 않지만 다음 분기에 이 재고 축적을 미리 이제 서두르는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낸드는 이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개선, 즉 이 가격 상승이 예상 대비 빠르게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이 낸드 보험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2분기부터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되고 빠르면 하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들어가면서 디램에 이어서 낸드 부분의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계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계절성에 대한 얘기들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그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데 1분기에 각사들의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고객들의 재고 빌드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낸드 쪽도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디램 부분도 지금 1분기 들어가지고 서버 고객들이 디램 물량을 추가로 네. 이제 확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 비수기 영향이 과거 패턴보다는 상당히 좀 약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여기 와서도 얘기 드렸듯이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거나 약간 이제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휴대폰 저기 그 판매 추이는 어때요? 그 뉴스를 보면 네. 아이폰 12는 잘 팔린다 그러고 네. 삼성 갤럭시 노트는 철수한 저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왔던 것 같고 예. 아이폰 이게 그 갤럭시 21인가요? 20, 예. 21은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고 도대체 누가 사가는 거예요? 그 애플에서 사가는 겁니까? 지금 그 스마트폰 판매량 보면은 그 1분기는 수요 비수기이긴 한데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매량보다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각사들이 올해 2분기, 3분기에 팔려고 하는 목표 의지치 그거에 따른 재고 축적이 지금 수요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혼조되면서 판매량이 나오고 있긴 한데 디램이나 낸드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이 향후에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판매량이 괜찮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린다 이런 것보다 이제 가격 반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가져가는 양이 많아서 가격 반등의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도 일부 좀 하고는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낸드 공급 업체들이 공정 전환을 하면서 약간의 차질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삼성전자가 연초에 128단 낸드, 그러니까 신규 낸드 공정을 양산을 하면서 공급량을 이제 늘려야 되는 시즌이고 일본에 있는 키옥시아나 국내 이제 삼성전자, 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현재 낸드 공급량을 원래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신규 공정 전환 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수요는 좋은데 공급량이 예상치 대비 좀 더디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그러면 재고를 소진하면서 판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업체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가격 협상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낸드 가격이 빠르면 2분기 중반 한 5월 정도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가격이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예상했던 낸드 가격 반등 시점은 올해 한 가을 정도 했었어요. 한 9월이나 10월. 그것보다 이제 한 분기 정도 땡겨질 걸로 지금 예상 중이고 시장 기대치는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의 가격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이번에 낸드 부분의 어떤 그 기대치 그리고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 번의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러면 이제 1, 2분기부터 좀 위로 수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2조 원 정도 기록할 것 같고요. 4분기 대비 23% 정도 영업이익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2분기에는 D램의 가격 상승이랑 낸드의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1분기 대비 70% 정도의 영업이익 급증이 나타날 걸로 좀 예상 중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2조 원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 디램이 2분기에 우리 예상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버 디램 가격이 예상 대비 높게 나타난다면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2조보다도 훨씬 더 많게 증가하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버 디램 가격 상승 폭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은 수요단에서의 흐름에 아무래도 이제 건가요? 2분기가 서버 디램의 수요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해당 시점에 그 서버에 들어가는 인텔 쪽의 신규 CPU 아이스레이크라고 뉴스플로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이 나오면서 고객들의 수요도 자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는 이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간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 신규 리포트를 내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항상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최근에 지난 저기 그 하반기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고 이미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더 이제 목표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는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이게 그 주가가 쌀 때보다는 부담이 사실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이닉스의 주가를 볼 때 그 12개월 트레일링 PBR 그러니까 북밸류를 저희가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여전히 그 과거 히스토리컬 하이를 보면은 한 2.7배까지도 북밸류가 갔던 적도 있어요. PB 기준으로? 예, PB 기준으로. 차트를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SK하이닉스의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 PBR 차트입니다. 보면은 요 최상단 밴드가 있는데 2.3배고요. 지난 사이클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못 미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이클 보면 2014년도에 그걸 상회해서 약간 갔던 경험도 있고 2010년도나 2011년도 그리고 2006년도에도 그걸 넘어갔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때 이 넘어갔던 이 구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D램이 좋을 때 낸드가 같이 좋았던 구간들이거든요. D램과 낸드가 같이 이익을 냈던 구간들에서는 하이닉스의 이 PBR이 2.3배에서 2.7배까지 올라갔던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있고 2018년도, 19년도 요때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좋아지는데 낸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낸드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보다는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타겟 PBR은 한 2.3배 정도 해서 17만 원 정도까지 주가를 올려놓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상단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예, 있는데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이제 그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일단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니 디램도 좋고 낸드도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 같아서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네. 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낸드 이제 지금 공정 전환이 조금 지연되면서 공급이 딸리는 구간에서 미리 이제 재고를 좀 쌓아놓으려는 고객사들의 주문이 많아져서 가격 네. 반등이 좀 빨라질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반대로 보면 공정 전환이 이루어져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이제 미리 땡겨놨던 것들은 좀 덜 나오고 하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치고 갈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2, 3분기가 전통적인 계절적 성수기예요. 그 성수기에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이 가격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이 탄력성 있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분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공급량 증가가 2분기에 재차 반등을 하겠지만 2분기 가격 협상하는 시즌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급이 부족해서 각사들의 어떤 이런 낸드 산업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2분기 가격 협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급업체들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성수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상승폭에서는 어떤 문제 약간 이제 이 플럭체이션이 있긴 하겠지만 이 상승하는 이 궤도를 찾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방향을 네. 틀고 나면 네, 예. 그 17만 원 목표가는 요 밴드 상단까지 네, PBR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목표 주가고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지난 과거의 어떤 사이클처럼 시장에서 낸드가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돼서 2,700까지 가면 그 이상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업황이나 실적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17만 원까지는 주가가 단기 한번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일단 목표가를 좀 많이 올리셔서 그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리포트 SK머티리얼즈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아, 예. 이것도 목표가를 지금 상향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 보시는 건지. 낸드 쪽 관련된 부분이랑 그리고 그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OLED나 LCD 쪽 이 전방위적인 수요조 때문에 SK 머티리얼스의 이 투스카스 쪽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서 하이닉스 얘기 드리면서 낸드를 얘기를 드렸지만,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되게 길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 올라가면 올해 2분기부터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한 1년 정도의 가격 상승을 네. 보고 있고, 그때 시점에 이제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좋게 움직이지 않겠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길게 보지, DRAM처럼 이제 업황의 업사이클을 길게 보지 않는 이유, 가격 상승을 길게 보지 않는 이유는 이 낸드 공급업체들의 증설입니다. 네네. DRAM과 달리 낸드는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흑자 전환이 들어가면 이 공급업체들이 증설을 또 진행을 하면서 이 마켓쉐어를 늘리고 시장의 파이를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낸드 공급업체들이 공격적인 증설에 나설 것 같고요. 이 증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당연히 SK 머티리얼스가 하고 있는 이 특수가스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TSMC나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쪽에서의 공급 쇼티지가 일부 발생 중이고, 네. 이 공급 쇼티지 때문에 각사들이 또 증설을 서두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 특수가스의 수요 증가로 직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OLED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동률이 많이 좋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리지드 OLED, 그러니까 과거 이제 레거시 제품인데 가동률이 한 50-60%대 머물러 있다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풀가동을 하고 있고, 플렉서블 OLED 쪽 같은 경우에도 애플 쪽의 판매 호조 때문에 가동률이 생각보다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OLED에도 이 특수가스가 동일한 특수가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낸드도 증설하고 있고 파운드리도 증설하고 OLED는 가동률이 좋고,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OLED 증설에 나설 거예요. 중국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CD TV도 최근에 판매량이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 SK 머티리얼스가 하고 있는 특수가스 수요 증가로 다 직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특수가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용어는 되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네. NFC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세정가스고요. 방금 얘기 드렸던 낸드, 파운드리, OLED, LCD에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특수가스고 SK 머티리얼스가 이 캐파 기준으로 전 세계 1등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SK 머티리얼스 NFC가 당연히 이제 공급이 전반 공급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수요가 좋게 지금 적용을 할 것 같고요. 그 WF6라는 제품도 있어. 얘는 전방이 대부분 반도체예요. 디스플레이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반도체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낸드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이 이제 D램, 파운드리 이렇게 순으로 전방 수요 비중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증설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쪽 제품도 좋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연결 법인의 SK 쇼와덴코라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CH3F2라는 제품을 양산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요. 근데 얘도 그냥 반도체 네.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CH3F2. 예.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보면 그 이게 사실 일반인 소비자들이 접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려운데 여기 얘기하는 NF3가 아까 얘기 드렸던 낸드, 파운드리, OLED, LCD에 들어가는 거 전사 연결 매출액으로 한 3,200억 정도 작년에 했고요. 9,500억 전사 매출액이니까 대략 한 30% 정도가 이제 NF3에서 나오고 있고 네. WF6가 아까 얘기 드렸던 낸드나 D램,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얘도 한 1,2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쇼와덴코가 지금 작년 기준, 이거 다른 매출액이 많이 껴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200억 좀 넘게 200억 정도 매출액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NF3랑 WF6, 쇼와덴코 합치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나요? 네. 5천억 정도가 반도체 특수가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써있는 SIH4, 뭐 되게 용어가 복잡한데 요거는 네. 태양광이랑 반도체에 들어가요. 여기 매출액 절반도 한 반도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전사 매출액 한 9,500억 중에서 한 5천억 정도가 반도체 특수가스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렸던 반도체 쪽에 어떤 수급 쇼티지나 증설 영향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올해 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NF3나 WF6는 공급하는 업체들도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소재들은 뭐 그렇진 않은데 이 특수가스 업체들은 공급하는 업체들이 한정이 돼 있고 이 특수가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되게 위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증설을 해서 양산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증설하고 나면 그 이 위험도도 판단해야 되고 네.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증설하는 데까지 보통은 한 1년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 증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 물량에 따라서 D램이나 낸드처럼 가격 협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3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2014년도, 15년도에 NF3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분기에 10%씩 막 네네.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당시 때 이제 SK 머티리얼스가 NF3 하나에서만 영업 이익률을 40%를 기록을 했었는데 거의 과점 정도 예.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급 업체들끼리 과잉 경쟁을 하게 되고 수요는 생각보다 안 올라가다 보니까 NF3는 수요는 그러니까 디맨드는 계속 올라오게 했지만 가격이 계속 빠져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전사이익률보다 많이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SK머티리얼스 지금 작년 기준에 전사 영업이익률이 24%인데 네. 그것보다 현저히 밑으로 NF3의 가격 그 영업이익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NF3가 수요가 올라오면 상반기에는 이 출하량 증가 영향을 받겠지만 하반기에는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때는 뭐 낮아졌던 이익률이 뭐 40%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라가면서 전사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WF6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얘도 하반기에 낸드나 이런 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 쇼티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SK 머티리얼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특수가스 부분에 대한 마진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녹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들은 이제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 작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저기 그 좋아지는 그런 부분 예, 많은 모양이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증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앉았다가 분기 실적이 계속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하거나
달성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왔었고, 실적보다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멀티플 상승이 작년에 많이 있었거든요. 회사가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 쪽에 신규 비즈니스 진출을 한다던가, OLED 쪽 관련된 소재 쪽 JV를 맺는다던가, 이러면서 이제 이 주가의 멀티플,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냥 올라갔던 구간인데, 올해는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같이 끌어가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실적 보면 연간 실적이 한 2,400억 정도 나왔고요. 재작년이 2,148억이었으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는 9%밖에 못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듯이 빠졌다가 올라온 거, 거기에 이제 신규 사업이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인상된 게 작년이었고, 올해는 아까 얘기드렸던 특수가스 쪽의 물량 증가랑 이 가격 상승 영향 때문에 작년 대비 한 35% 정도의 이 영업이익 증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역시 이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 올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봐도 작년 4분기가 617억 원 정도로 전분기 대비 좀 빠졌고요. 시장 컨센서스 대비도 안 좋게 나왔었는데, 올해 1분기는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할 것 같고요. 연말에 가면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시연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는 더 좋은 흐름을 아마 기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 한 해 주가는 제법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주가 33만 원대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간한 리포트는 목표가를 41만 원까지 예,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높이셨어요. 이거는 밸류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예, 역시 이제 북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2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 그 PBR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9배 수준에 근접하는 가격입니다. 네. 과거에 이 회사도 하이닉스랑 똑같이 북밸류 기준의 과거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 차트를 이렇게 하나 보시면 네. 이게 2007년도부터의 SK 머티리얼스의 주가 차트예요. 보면 이때 구간에는 이제 NF3가 회사의 메인 비즈니스였고 계속 적자를 봤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좋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요때를 제외하면은 사실 이제 북밸류 상단 요 이렇게 터치를 5.2배 정도에서는 항상 이제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올해 실적 골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북밸류의 이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날 걸로 보고 있고, PBR 기준으로 요 정도 봐도 한 41만 원까지는 충분히 시도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터치했던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닝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더하면 한 41만 원까지는 주가가 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SK 머티리얼즈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그 아주 이름 어려운 것들. 예. 이게 그러면은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네요. 지금 일본이 왜 저기 그제 반도체 쪽에 좀 시비를 걸었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 일본 업체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으로 칸토덴카라는 회사가 NF3랑 WF6를 동일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쪽을 이제 점유율을 뺏어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크게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SK 머티리얼스는 아까 얘기드렸던 NF3나 뭐 WF6 뭐 이런 제품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포토레지스터와 관련된 소재도 작년에 국산화를 해서 일부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 같고, HF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작년에 이제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이 두 개 업체는 재작년에 그 소재 일본과 관련된 소재 국산화 이슈가 터졌을 때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소재들인데, 작년에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국산화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산화 관련된 것들도 하나둘씩 다 지금 회사가 차근차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년에 새롭게 출범한 SK 그 계열사 얘네 이제 연결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OLED 소재를 지금 국산화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매출액 일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반도체 특수가스 외에 신규 소재들을 국산화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봤고 이제 저희 SK 하이닉스 머티리얼즈 이야기 하는 동안 뭐 낸드, 디램 가격의 그렇죠. 방향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디램은 반등을 했죠. 고정거래 가격도. 예. 그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디램 가격은 1월 달에 이제 매월 이제 발표를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1월 달에 PC 디램이 한 5% 정도 가격 인상이 됐고요. 네. 지금 서버 디램도 4% 가격 인상이 됐고 모바일 디램도 2% 정도 가격 인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 계약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월 단위 계약이 보통의 경우 이제 들어가거든요.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 PC 디램이랑 서버 디램은 2월 달, 3월 달에 아마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2분기 가격은 모바일 쪽보다는 이 서버랑 PC 쪽에서의 가격 반등 폭이 좀 강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8%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저희 추정치에 들어가 있는 가격 상승률은 한 7, 8% 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 드렸듯이 서버 디램이나 이런 가격이 20%까지 인상이 되면 하이닉스를 포함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디램 부분 실적 전망치가 한 번 더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을 그러니까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는 만한 모멘텀은 될 거예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예상 정도 수준으로 가격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랜드는 가격 측면에서는 약간 서프라이즈가 지금 1월 달에 좀 발생이 됐어요. 네. EMMC UFS라고 써 있는 게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랜드예요. 네. 근데 얘는 플랫 정도 나왔고요. 요거는 예상치 부합을 했는데 나머지 이제 PC나 SSD에 들어가는 랜드 가격이 지금 플랫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는 마이너스 8% 정도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래요.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였고요. 물론 뭐 2월, 3월, 4월 가면서는 약간 가격이 빠지긴 하겠지만 빠지는 폭은 당초 예상 대비 좀 더 작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5월 달이나 6월 달부터는 이 가격이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도 가격이 마찬가지로 스팟도 있고 고정가격도 예, 같이 있습니다. 있고 예. 예. 일단 스팟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스팟 가격이 먼저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디램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낸드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차트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요거 네. 설명드리면 디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디램 가격이에요. 네. 요 파란색 차트가 스팟 가격이고요. 검정색이 이제 고정 가격인데 약간 선행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스팟 가격이 먼저 빠지면 고정가가 이제 후행해서 빠지고 스팟가가 이제 반등을 하면 고정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낸드는 보시면은 그 민감도가 그렇게 같이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네요. 예. 아무래도 낸드는 이게 스팟 시장 쪽 플레이어들이 디램보다 훨씬 더 작고 아. 예. 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민감도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램 부분 볼 때 저희가 스팟 가격을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네. 낸드는 스팟 가격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선행 지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랜드 쪽 1월에 이제 PC 서버 쪽이 서프라이즈였지만 뭐 2, 3, 4는 좀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아, 아까 이제 여쭤보셨던 내용 그대로예요. 이제 아, 예, 수요일 이슈가 생겨 먼저 잡아놔서 예, 그것 때문에 가격이 재차 빠지긴 할 텐데 네, 네. 이 성수기 수요가 올라오고 재고가 더 타이트해지면 2분기 중반이나 후반부터는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구간으로 가면서 성수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반도체 라인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 발표된 건 없는 모양이네요. 증설이 뭐 발표는 안 되는데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주 공시 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근데 아마 이번 분기 말 정도부터 낸드 증설에 대한 수주 공시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 분기 말부터 2분기에 낸드에 대한 증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증설을 하면 이제 장비업체들이 공시를 하면요. 이게 이제 장비업체들이야 이제 받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하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받아가지고 양산을 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낸드 가격은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저기 낸드 사업으로 완전히 끌어안는 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근데 올해 4분기에 SSD 관련된 사업부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4분기 중반부터 인식을 할 것 같은데 그 낸드가 올해 4분기, 3, 4분기부터
SSD 수요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올 4분기에 인텔의 그 사업부를 인수하면 그래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예,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뭐, 보고 있어요. 네. 뭐 이익률 같은 건 모르겠을 때 일단 매출 사이즈는 굉장히 커지겠네요. 예, 그리고 아마 초기에 사업부 인수하면 비용이나 이런 지출 그렇죠. 때문에 이익적으로는 조금 훼손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매출 사이즈가 뭐 관련된 사업부만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좀 주춤하고 있어요. 쫙 올렸다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요 쉬는 구간에서 저희 앞으로 뭘 봐야 할지 또 최근에 마침 목표가를 상향하셔서 어떤 근거였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박유학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